저번화에서 출처가 없는 사진 때문에 정인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었다. 한편 지호는 정인과의 추억을 걷고 있었고 반면 정인은 그 사진을 들고 기석을 찾아가게 되는데 오빠도 아버님한테 감사해. 내가 언제 들통나나 그렇게 바랬는데 서운대로 한 방에 시원하게 털렸어. 사진 내가 보냈어. 나만 죽을 수 없잖아. 이런다고 내가 오빠한테 다시 돌아갈 것 같아? 나는 유지호로 안 돼. 그동안 나 왜 만났어?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진 배경이 없었어도 나 만났을까? 크게 상관 안 했어. 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다 잘못했어. 배신한 거, 상처 준 거 다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유지호가 뭔데? 그 새끼가 뭔데 이딴 식으로 나와. 난 나 다 필요 없고 다시 제자리로 와. 이제 오빠로는 부족해. 내 욕심이 더 커졌거든. 야 이장이, 짐작했었겠지만 의미를 두지 않아서 갖고 간 거였어. 늦게 돌려줘서 미안해. 받은 사람이 의미가 없다는데 뭐 쓰레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 다시 말하지 마. 건너편에 지호 씨가 있어서 참 좋다. 제가 하도 정이 많아가지고 동정심에 지금 저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건너오지 말아요. 내가 갈게. 제가 말로 몇 번 충고했는데 계속 철없게 구니까 그냥 차라리 부모님께 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제가. 나처럼 살지 마. 미안하다. 기석이 이를 꾸미면 꾸밀수록 정인과 지호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한편 혜정은 지호의 엄마 숙희를 만나게 되는데 지호 운을 겪고 많이 성숙해졌어요. 약사님 혹시 은우 엄마 소식 좀 아세요? 밖에 있다 보면 보신 거죠? 아까부터 몇 번이나 저랑 눈 마주쳤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와서 굳이 알 필요 있을까요? 근데 불쑥 찾아와서 딴소리 할까봐. 근데 약사님은 누구 만나러 나가셨어? 지호 겨우만 다 잡고 세 사람도 만나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러려는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다행이죠. 은우 엄마로 자격 없잖아요. 지금 지호가 만나는 친구는 결이 달라요. 믿어보세요. 둘만 좋은 뭐예요. 그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문제지. 오케이. 밤만에 영주 포차. 어? 전 무조건이죠. 난 무조건 안 된다. 은우가 부담이 되면 내가 키워준다고 하고 싶어요. 지호도 부모예요. 책임은 다 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되면 정인 씨도 책임이 생기는 거고요. 3층에서 놀기로 했거든. 와, 나 진짜 이사 갈 거야. 지호도 걱정이지만 은우는 그 어린 게 무슨 죄야. 엄마 얼굴도 모르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데. 잠깐 내려와. 지호, 설마 더 아픈 일 겪겠어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버님 퇴임 후에 자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오빠를 잘 모르고 만났던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만든 거야? 단정은 못하겠지만 정인 씨가 지호 이상으로 단단한 사람 같아 보여요. 아버님은 우리 재단 들어오실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 거 맞아? 들어가 봐야 돼서 배우면 못해. 조심해서 가. 그리고 무엇보다 둘이 너무 닮았고 심지어 하는 짓도 똑같아 보여요. 우연히 카페에서 혜정과 숙희 대화를 들은 정인의 엄마 형선. 낮에 어머님 뵀어. 그리고요? 유미 소식 듣냐고. 그만큼 정인 씨가 마음에 들고 욕심도 나신 거야. 저기 유주 씨 혹시 정인의 엄마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 불안은 이해해드려야 돼. 6년이야 6년. 언제까지 해요? 엄마가 이럴 때마다 내가 기를 쓰고 잊어버렸던 게 한꺼번에 다 생각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난 걱정 안 되는 줄 알아요? 어쩔 땐 무서워 죽겠어. 어? 갑자기 나타나서 문을 내놓으라고 할까 봐. 유미 결혼했어. 벌써 애도 있다더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원망 안 해요. 그래도 은우를 낳은 사람이니까. 미워하면 은우한테 상처 주는 거니까 안 해. 안 할 거예요. 정인은 엄마에게 미안한 나머지 서글픈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지호 또한 아들 은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누나 나 괜찮아. 그럼 괜찮아야지. 아유 그렇게 보고 싶어? 엄마 빨리 오라 그래. 자꾸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야 어? 먼저 들어가. 야. 뭐야 김치이라도 물어가는 거야? 이건 내가 진짜 오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정인은 지호가 본가에 있는 줄 알고 지호의 집을 오게 되지만 혜정과 술을 마신 지호는 이미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너무 아파. 진짜 미치겠어 진짜. 그렇게 정인은 다시 이웃집 토토로 영준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야, 많이 마셨네. 죄송해. 야, 영재야. 아, 왜 톡을 안 보내? 형이 그 차인 거 아니냐? 뭐예요? 지호 씨 아니야? 응? 지호 씨라고? 한편 귀석 또한 속상한 나머지 혼자 술을 마시게 된다. 지호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 좀 취해가지고. 지호 씨.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정인 씨도 우리 버릴 거예요. 지호 씨가 나한테 불만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런다는 게? 사실은 유미가 누군데요? 혹시 은우 엄마? 지호는 과거 은우의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아픈 기억 때문에 정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를 취중진담하게 된다. 그렇게 화가 난 정인은 집으로 향하게 되고 다음날 숙취와 함께 일어난 지호의 운명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